노이즈 캔슬링을 할 때마다 진짜 이게 엔돌핀이 에어팟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을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써보잖아? 무조건 오! 이거 좋댄다 기술 진짜 와, 대단하다 아! 안녕하세요 라룩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딱뷰는 바로 핵 인싸템 에어팟 프로 제가 이 녀석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빨리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박스 열고 지금 떨어져 나간 게 그게 지금 사용 설명서에 나갔고 이거 에어팟 프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이어폰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구성품을 보면은 케이블 이게 C타입 그리고 8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그 에어탭 이거 만약에 날아가면은 바꾸라고 에어탭이 나와 있어요 자 기존에 이 그 전에 나왔던 그 에어팟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크기가 뭐 비슷해요 이게 가로로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냥 비슷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이어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이 기존에 있던 이 에어팟 이어폰보다는 조금 더 짧아졌어요 그리고 얘 보면은 마이크가 밑에 있으면은 얘는 마이크가 옆에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꼈네 노이즈 캔슬링 이게 지금 노이즈 캔슬링이 지금 사용하는 상태인데 이게 처음 사용해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우주에 온 공간 그런 느낌 전철이나 버스 타면 그 끼면은 더 극대화돼요 진짜 앗! 이걸 이렇게 까면은 예 이렇게 오 된장아 아씨 아 다시 해야겠다 아 잠깐만 너 다음에 한 번 더 해 추가로 비교 영상을 좀 더 이거는 구매 가격이 32만원에 구매를 했고 구성품 중에 이어팁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S 그리고 이게 라지 기본적으로 착용되어 있는 게 이게 미디움 사이즈 이게 만약에 날아가면은 바꿔 쓸 수 있고 추가로 구매하려면 이게 약 4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기존의 에어팟은 터치가 톡톡톡 터치를 하면은 다음 곡, 이전 곡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에어팟 프로는 여기에 버튼처럼 꾹꾹 눌러야지 다음 곡, 이전 곡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툭툭툭 쳤던 게 좀 더 편했고 꾹꾹 누르는 게 조금 더 불편하다 자 지금 이 에어팟 프로 체험해 보려고 사람이 많은 스타벅스 카페로 지금 왔습니다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자 이곳에서 에어팟 프로를 낀 상태고 이게 지금 주변음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주변음 허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내 목소리가 동영상에서 나오는 목소리처럼 변해서 들려 그러니까 이 내 목소리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게 좀 살짝 변형돼서 다시 저한테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질감이 있는 그런 목소리가 좀 들려요 지금 이제 주변음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세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내 목소리조차 잘 안 들려 이게 지금 영상에서 이게 표현이 안 돼가지고 소름돋아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 우주 공간에서 갑자기 혼자 탁 떨어지면서 소리가 확 꺼져 영화관에서 그때 그 느낌 에어팟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을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써보잖아? 무조건 10명 중에 10명은 바로 오 이거 좋댄다 무조건이야 와 다시 주변음 한번 허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리가 또 들린다 방금 전까지는 진짜 와 안 들려 소리가 근데 이걸 하면은 와 너무 신기해 이게 진짜 다시 했지만 소름이 또 돌았어 소름 돋는 게 이게 오바가 아니라 본인 직접 해보면은 무조건 이걸 노이즈 캔슬링 할 때마다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져 이게 엔돌핀이 확 와 진짜 이 기술 진짜 와 대단하다 와 yes